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7단계에 해당되는 사고입니다.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고 희생자가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공포로 인해서 10만 건 이상의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불행한 일이죠.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우선 원자력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고 잘 활용하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히 초미의 관심이 되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과 잘못 알려진 사실을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특히 우리가 아는 세 번의 커다란 원전 사고를 통해서 원자력이 진짜 위험한 것인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자력 공학자가 전하는 재미난 원자력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원전 사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떠올리죠. 또 젊은 분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현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선이 누출된 사고를 말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과학자로서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오염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하부에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 발생했던 핵연료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사성도 나오고 열도 방출되고 있습니다. 또 그 지하 구조물이 지하 수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물이 발생하면 이것이 지하 수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의 수위를 지하 수맥보다 낮게 유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된 오염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하수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서 말하는 그 음압병동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알프스라는 필터로 걸러서 탱크에 보관됩니다. 필터에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죠. 왜냐하면 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은 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염수라고 부르지 않고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한번 처리된 물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저장되고 있는 물의 70%가 배출 기준인 6만 베크렐 퍼 리터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배출 기준은 이제 4만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6만, 4만, 그럼 굉장히 큰 숫자로 여겨지시죠. 호주의 음용수 기준이 6만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용수와 비슷한 수준의 물이 저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그대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1500 베크렐 퍼 리터로 희석해서 방출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세 가지 수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 그리고 중성자는 없고요. 중수소는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중수소는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양성자 한 개, 중성자 두 개가 들어있는 가장 무거운 수소인데 이 삼중수소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나 흡입할 때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혹은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서는 절대 인체에 그 영향이 있을 만큼
받을 수는 없고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경험하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쿠시마에 저장되어 있는 삼중수소 농도는 탱크별로 다 다르지만 7 곱하기 10에 15승 베크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 합치면 한 10g 정도가 됩니다. 지구상 전체에 이미 있는 삼중수소 양의 0.0014%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쿠시마 처리수는 위험요소가 이미 걸러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슘의 경우에도 알프스라는 필터를 두 번 통과한 세슘의 총량은 4 곱하기 10에 11승 베크렐 정도입니다. 이것은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직접 났을 때 마구 방류했던 세슘 양의 0.003%에서 0.005%에 불과합니다. 이 그림은 해양 방사능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이미 자연계에 있는 우라늄 238번 그리고 칼륨 40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 의한 양은 그에 비하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을 때 미국 서부 해안까지 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은 사실입니까? 그런 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1조 분의 1 정도로 희석돼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것을 왔다라고 봐야 되느냐 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인체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오면 온 것이지만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거라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자막들을 가만히 보시면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아니고 파도의 높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뭐 빨간 그림이 나가니까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 전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세슘 오염 추정도입니다. 이 그림은 동경대학교 그 하야나 루고 교수가 계산해서 논문으로 게재했던 것입니다. 이 논문이 실측치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철회했던 논문인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출처가 불분명한 기사와 사진들에게 현혹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기관과 공신력 있는 학자들이 전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게 저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원전 사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체르노빌 원전 사건일 겁니다. 그 원전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1986년도 4월 26일에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우 북쪽, 그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위치한 체르노빌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요. 1, 2, 3, 4호기 중에서 4호기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일어났던 사고이고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7단계에 해당되는 사고입니다.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였습니다. 가장 문제는 그 방사성 물질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주되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고 희생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에 화재 진압 때문에 28명이 사망하셨고요. 갑상샘암 등으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10만 건 이상의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공포가 앞질러버린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전에는 격납용기가 없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격납용기를 건설하는 데에는 원자력발전소 전체 건설 단가의 25%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납용기를 넣고 원자력발전소 3기를 지을지 아니면 격납용기 없이 4기를 지을지의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 기준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투자를
미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원자력발전소를 시작할 당시에 아주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압경수로라는 가장 비싼 원전을 택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체르노빌은 완전 재앙의 땅이 돼서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데 4호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 2, 3호기는 그 이후로도 10년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원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보수 요원도 들어가서 수백 명이 들어가서 운전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1년부터 체르노빌 발전소 주변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가장 유명한데요. 원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사고로 손꼽히는 다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3마일 섬 원전 사고가 그것입니다. 1979년도에 발생한 미국 최초의 대형 원전 사고입니다. 이후로도 여러 기업의 방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원자로 심의 절반이 녹아내리는 용융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원전 역사상 최악의 사고였지만 원자로 격납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밀폐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또 반핵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원전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93기를 가동하는 원전 강국입니다. 미국 전체 전력의 20%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됩니다.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시적으로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최근 발표된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일본 전력의 20%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건의 원전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TMI 2호기 사고가 나면서 원자로심이 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때부터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TMI 후속 조치를 만들어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알람이 울리게 되면 운전원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알람이 하나씩만 울리도록 한다거나 그다음에 운전원이 오판을 할 경우에 막을 수 있는 조치, 그다음에 장치들 이런 것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에는 원전 사고의 결과가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안전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 간의 사고 원자력 상황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지적도 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보완한 것이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키워드가 자연재해입니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속 대책을 만들어서 약 1조 원의 안전성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예컨대 발전소를 둘러싼 차수벽의 높이를 더 높였고요. 그래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했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정전되는 경우에도 전기가 있어야지만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형 발전 차량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세계에서는 한 번 발생한 사고와 동일한 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 사용 후 핵 연료나 핵 폐기물에 대한 우려도 좀 큰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용 후 핵 연료는 원자력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죠.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연료가 들어가고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발전원을 이용한 것에 비해서 양이 매우 적습니다. 동일한 질량의 연료를 써서 100만 배의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폐기물도 그만큼 작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사선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라서 시간이 지나면 방사선이 약화됩니다. 일반 폐기물은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가보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냄새가 나오거나 침출수가 나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물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연물이 되어가는 동안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은 이제 건물 안에 가둬두면은 방사성을 잃기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이 자연물이 되어간다는 측면에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발전원과 달리 사용 후 해결료나 이런 방사성 폐기물을 위해서 비용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의 25% 정도를 방사성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차후 원전 해체를 위해서 비용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원자력 공학자의 입장과 시선입니다. 아직 의아할 수도 있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찾아보시면 나오는 자료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동안 인류는 수많은 난제와 산적한 문제를 진일보하는 과학의 힘으로 하나씩 해결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근거와 자료로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의 장막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